그리고 이제 여전히 우리 북한을 내다보면 돈이 떨어질 때가 됐고, 그쪽은 지금 기아와 현저히 무역이나 자기 자체 내 국내 수지가 도저히 안 맞기 때문에 얘네들은 또 정권이 바뀌는 무렵에 돈을 요구하면서, 북한은 돈을 요구하는 어떠한 악랄함에 또 정권이 보일 거고, 미사일은 또쏠 겁니다. 근데 옛날만큼 많이 못 쏘죠. 미사일 하나에 10억이 넘는데. 자, 일본은 가까우면서도 먼 나라이다시피 여전히 독도를 가지고 들었다 놨다 하지만, 내년 한해 이민년에는 후지산에 연루되어 있는 지진과 화산 폭발에 의한 어떤 조짐, 이러한 걸로 이제 구설을 탈 것이고, 그다음에 정권이 바뀌는 시절이 되기 때문에 젊은 세대와 구세대 간의 정치적 마찰,